아침에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막 나오다 보면 고등학생들이 교복 이렇게 입고 머리 단발머리 이렇게 자르고 가방 메고 가는 모습이 그렇게 이뻐요. 그래요. 요새 도로 교복들 입어요. 역시 학창시절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저 교복이래야 또 그때 그 추억 나름의 그 이쁜 것들이 실감이 나요. 오늘 그런 아주 이쁜 시절의 추억을 얘기해 주실 분으로 적당하지 않은가. 아 맞아요. 네네. 이분은 나이를 가늠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워낙 오래전부터 연기했는데 근데 이제 겨우 대학 신입생이래요. 네. 탤런트 김소연 양입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김소연 씨.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지만은 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근데 정말 이제서 1학년이라는 게 잘 실감이 안 나요? 예, 제가 활동을 오래 전부터 해갔고요. 네. 성인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20살인데 네. 20살이구나. 기네. 20살 때 난 뭐 했나 참. 이번에 들어간 데가 동국대학교. 예,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에 입학했어요. 예, 동기생이 누가 있어요? 이정재 씨 계시고요. 이정재 씨가 1학년이에요? 네, 저랑 같이 신입생으로 들어왔어요. 신입생이면 지금 제일 바쁠 텐데 그 바쁜 시간에 누굴 찾으러 나왔어요? 제가 비록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정말 행복했던 게 손꼽을 정도로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행복을 만들어준 아이예요. 네. 남자 아이. 네. 어떤 남자 아이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짝사랑했던. 아. 기저 연기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이 감성 지수가 일찍부터 개발이 되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이상훈이. 이상훈이. 이상글로 나가는 애들이 되게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러셨어요? 서울 청담 초등학교였거든요. 서울 청담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김소연이가 좋아했던 이상훈을 찾아서 초등학교 3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나 김소연. 하지만 저에게도 앞으로 과거가 있다고요. 전격 공개하는 김소연의 첫사랑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야 김소연! 넌 여자애가 그게 뭐냐? 남자처럼 건들건. 아로 아로 나도 안다고. 민수다. 민수? 아이고 남자들이란 이쁜 여자만 보면 그죠. 민주라는 아이가 인기가 많았나 보죠. 이쁘긴 정말 이쁘다. 인기 많았어. 상훈이잖아. 상훈아. 안녕. 안녕. 무심히 지나치는 상훈의 모습에 전 푹 빠져버렸어요. 선생님은 너희들이 친구들을 애가 또 심으로 커네.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짝을 바꿀 거야. 알았지? 네. 이제 짝을 한번 바꿔볼까? 상훈아, 넌 내가 콕 찍었어. 저기 상벽이하고 금이하고 안고 창명이하고 상훈이는 소연이랑 짝꿍이 된다. 재성이하고 상훈이는 소연이랑 짝꿍이 된다. 상훈이는 이상훈. 네. 상훈이는 민수가 앉으면 되겠다. 함께. 하필이면 인기 많은 민수가 난 반가워. 난 집에 혼자 있으면 어떡해? 왜 저렇게 다정한 거야? 이끌어오르는 쥐뚜의 불길. 내 사랑 상훈이는 그렇게 다른 여자의 곁으로 가게 됐죠. 사랑은 쟁취하는 것. 난 상훈이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고 그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야. 어휴, 그래도 적극적이었네.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훈아. 나 상훈이 아니야. 상훈이 형인데. 뭐? 상훈이 저기 간다. 형이네. 상훈이잖아. 여기도 상훈인데 그럼 쌍둥이? 쌍둥이. 상훈이 옆에 민수가 있고 난 이게 뭐야? 그럼 나 갈게. 잘 됐다. 민수랑 하나씩 갈라가지면 되네. 쌍둥이면은 이 찢어지는 가슴. 이제 마지막 기회는 상훈이랑 짝이 되는 것뿐이었어요. 상훈이는 금이랑 같이 앉아라. 이번에도 이번에 상훈이는 민수랑 같이 앉아. 또 이번에는 수림이하고 같이 앉아. 상훈아. 요번에 이상훈. 소연이랑 같이 앉아라. 드디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뼈대니 짝꿍의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넌 모를 거야. 처음 짝꿍이 된 행복한 드디어 순간. 드디어 상훈이와 짝꿍이 네, 된 난 그에게 많은 예쁜 여자로 보이고 싶었어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어, 이것도 미워. 아니 얘가 오늘따라 이렇게 멋을 부리고 그래. 엄마, 이 옷 말고 다른 옷 없어? 맨날 언니 옷 말고 나도 새 옷 입고 싶단 말이야. 맞아요. 옷타는 그만하고 아무거나 입고 빨리 학교 가. 하지만 제 맘은 아무도 몰라주는 거 있죠? 야, 김소연! 너 누구 옷도 입었냐? 옷이 이게 뭐야? 상훈이한테 이런 입었네요. 모습 보이기 싫은데. 왜? 괜찮은데? 요즘은 이렇게 입는 게 유행이야. 정말? 상훈이가 인정해준 수가 됐네. 어떤 여자애가 좋아? 응? 너도 민수같이 예쁜 애가 좋지? 아니야, 너도 이뻐. 정말? 진짜로? 이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우리 둘만의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상훈이와 함께한 그 시간들은 꿈만 같았어요. 조용하고 묵묵한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다고요. 하지만 그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이별의 야, 시간은 다가왔어요. 자리 정해준 대로 바꿔 앉아보세요. 안 돼. 난 이대로 널 보낼 수 없어. 상훈아. 응? 왜? 나 너 좋아한단 말이야. 하늘만큼, 땅만큼, 별만큼. 너 내 맘 알기나 해. 상훈아, 빨리 와. 어? 그래. 소연아, 간다.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민수한테 가버리다니. 야, 이상훈. 너 나 기억하기나 해? 나도 이젠 예뻐졌단 말이야. 빨리 나와라. 보고 싶다. 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바뀌었으면 네. 그래 한 번쯤은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1년이면은 일주일 사... 한 50주 되고? 그중에 정말 딱 일주일 뿐이었어요. 예. 아. 그 일주일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아니, 도대체 그냥 보니까 뭐 그냥 귀엽게 생기고 말도 없고 그냥 예, 평범한 맞아. 아이는... 예.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좀 터프하고 그런 남학생보다 네. 좀 자상하고 인자하고 예. 그런 남학생이 좋았었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렇고. 지금 대학생활 동안에는 터프 이정재랑 같이 다닌다면서요? 근데 저는 좀 자상한 분이 좋아요. 그래요? 아 근데 큰일 났어요. 왜요? 아 눈이 조금 부었어요 어제. 너무 들떠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려면 눈이 좀... 붓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꼭 그래야 그죠? 아니 잠을 못 잤어요? 예. 상훈 때문에? 근데 그때는 좋아한다는 말조차 못하고 사탕 한 개조차 못 줬는데 오늘은 만나면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대학생인데 아 저는 좋은데 그쪽에서 예 오늘은 그냥 뭐 어차피 배우고 이렇게 끌어안는 거 많이 해봤지 어제 연습극에서 그치요? 그러면 뭐 그런 셈이죠 뭐 그쪽 거기도 꼭 사귄 사람이랑 이렇게 끌어안는 거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오늘 이쪽도 처음 오늘 포옹신을 하게 된 남자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름이 상훈이라고 그랬지? 예. 그러니까 상훈씨로 한번 안아보라고 저 반응이 어떤지 네. 네? 네. 하겠어요. 그럼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떡하죠? 아니 그거는 또 나중에 해결할 일이고 우선. 그거는 또 이제 여기 이상벽 씨가 어떻게 좀 중간에 나서. 그 잠을 못 잤을 만큼 네.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과정인데 지금 거기서 무슨 지금 사귀는 남자 있을까 없을까 그거 지금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빨리 좀 찾아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상훈이를 지금서부터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침마당에 아침마당. 사람이 보고 싶다. 갑자기. 그래, 아이고 참. 많이 울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음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나오셨지요? 네. 어렸을 때 헤어진 제 동생을 찾아요. 동생분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랄까요? 저 특징은 없고요. 저랑 쌍둥이에요. 제 얼굴을 아주 빼다 박았거든요. 바로 그 동생이 지금 뒤에 와 있습니다. 동생을 한번 불러보세요. 이상훈!
동생 다음에 찾을게. 이런 얼굴이라면 동생 안 만나고 싶고요. 다음에 찾고요. 그냥 저 그냥 저기 탤런트 김소영 씨 아니에요? 김소영 씨가 오늘 그 저 쌍둥이 찾는다던데 그래, 그 그래. 이상훈 씨랑 그 그래, 그래. 이상곤 씨 오늘 그 찾는 친구가 이상훈 그 제가 그럼요 그 쌍둥이 찾으러 이 사람과 같이 출발할게요. 그러면 같이 이제 출발. 아, 저 지금 청담 초등학교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교감선생님. 오늘 그 이 김소연 씨가 자기의 그 생활 기록부 중에서 성적표는 제발 좀 보지 말라는 그런 공부도 잘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 모든 국민이 바란다 그러면 아 그럼 대를 위해서 소호가 희생해야죠. 김소연 나와있네요. 네. 김소연 네. 네, 선생님 김소연 나와있습니다. 아, 요 한 장에 이 한 장의 생활 기록부에는 김소연 씨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주지 말라고 했던 거죠? 아이고 완전히 다 수학이 밖에 없는데? 다 예. 새롭다 아주 비밀이고 김소연 씨가 찾는 이상훈 씨 걸 한번 찍어볼까요? 저 공부 안 주자랬다면서요 오월수예요 오월수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다 다 다 형제가 예, 형제가 아주 오세했습니다 형제는 맞네 한쪽이 약간 통통 근데 중요한 건 주소니까 주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네 주소가 강남구 청담동으로 나와 있네요.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학교 그 김소연의 첫사랑 이상훈을 집에도 찾아라. 가봤어요? 학교에서 얻은 주소 근거로 추적에 나선 TV는 사랑을 짓고 추적팀은 이상훈 씨가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TV는 사랑을 짓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떻게 되세요? 네, 딸이에요. 따님이시고 네. 어머님 되세요? 네. 탤런트 김소연 씨. 김소연 씨가 네, 네. 이상 권이냐 훈이냐 바로 이상훈 씨를 찾으러 왔어요. 글쎄 그 전에 이야기는 약간 들었어요. 예. 짝이었대는. 아 짝이었다고. 기억하기는 저 눈 일주일 짝이지만은 누나 어 저기 김소연 씨랑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요. 네. 저도 소연이네 언니랑 친구였어요. 아 그래요? 둘째 언니요. 그래요? 네. 집에 놀러 갔거든요 예. 한번. 예. 근데 어 소연이네 언니가 저한테 예. 소연이가 예. 짝을 좋아하는데 아. 짝이 너 동생인 것 같다고 두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다 하나 둘 셋 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드님들은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어디 갔죠? 이상훈 씨 학교 갔죠 아 이상훈 씨 학교 다녀요? 네 와 어디? 올해 항공대 들어갔어요 항공대? 네 야. 돌다? 역시 멋있는 사람 같아요. 예. 아, 좋아요. 지금 그러면 학교 갔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항공대로 제가 바로 가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 비슷하게 맞췄어요, 김소연 씨가? 이게 혹시 이상훈 씨라는 사람 있어요? 이상훈. 이상훈 모르세요? 네. 이상훈 아는 분 없어요? 이상훈? 아, 이상훈 아세요? 네, 쌍둥이요? 예, 쌍둥이. 네. 쌍둥이. 네. 알아요? 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비행기 타러 왔네요. 비행기 타러 갔어요? 비행기. 알았어. 제가 바로 찾아드릴게요. 잠깐만. 저 따라오세요. 저기 날아가는 저 비행기 있잖아요. 어, 예, 예. 저 비행기 우리 찾는 사람이 저기 있거든요. 예, 그러시죠. 예, 어떤 예. 비행기? 어, 이거. 아, 저... 아! 타고 따라가? 알았어, 이제 가. 비행기를 야, 타고요? 어떻게 타야지죠? 아, 이쪽으로요? 예. 이것도 야. 처음이네요. 어.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따라가요? 자, 저 됐어요, 준비해. 이창명씨 이렇게 타셔야죠 아 이렇게 타면 안됩니까? 예예 예. 아 여기 쳐다니까 오 이야 저기서 하늘에서 교신이 되나요 서로? 오 여기 12시 방향에 보이는 비행기 보이세요? 네 저 비행기 아마 학생이 타고 들어갔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저기 저 굉장히 빠르네요 저걸 무슨 소리 따라 아 저 비행기 저기 경비행기니까 저기 가까이 붙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까? 네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안에 있어요 유니버시티 3234 아 근사하다 네 거기 이상우 학생 타고 있나요? 아 여러분 여기 지금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어? 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으아! 안 되는데!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괜히 왔네, 그럼. 야! 야, 약속, 약속, 약속! 야,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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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아니잖아요! 뭘요? 내가 지금, 아, 뭐, 비행기 타러 갔다면서 내가 이상훈 씨 찾으러 하늘 위에 올라갔다는데 그 이상은 아니더라고요. 아, 누가 나를 핑계를 했어요? 시뮬레이터 제가 든지 어디라고요? 시뮬레이터요. 누가 하늘 위라고 그랬지? 몰라요. 시뮬레인데? 어, 저 모르죠.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요. 시뮬레이터. 네.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알았어. 야, 근데 어. 사람들이 여기 되게 많거든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에 있나 잘 보세요. 예, 티비는 사랑하실 것이 많습니다. 예,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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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혹시 여기 저 다름이 아니라,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게 하는 게 뭐죠? 아, 지금... 이게 시뮬레이터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 혹시 여기 이상훈 씨라는 분 혹시 있나 좀? 여기 이상훈이 있니? 예, 아, 어디 있어요? 아, 여기 하고 있는데. 자, 쏙, 쏙. 누가, 누가, 누가?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자, 쏙, 쏙. 잠깐. 이상훈 씨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가만 있어. 그럼 혹시 저 탤런트 김소연, 알죠? 김소연 씨 알아요? 네, 압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큰 목소리로 보고 싶습니다 하고 지금 싹 나와요. 알았죠? 네. 보고 싶습니다 한 다음에 싹 나와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찾아봐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보고 싶습니다! 찾았어요. 아, 그것도 멋진 항공대학생이 돼 있네요. 네. 아, 비행기 타는 상훈이가 됐네. 어, 너무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많이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어. 그래, 그래,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그래요, 예, 빨리 보자고요. 제 전에 코미디어든 그 플라이보이라는 양반 있잖아요. 네. 그 양반이 왜 플라이보이인 줄 알아요? 왜요? 몰라요? 네, 왜요? 어, 그분이 비행기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그래서 플라이보이라고 그이가. 아. 근데 이제 잘하면 상훈이가 플라이보이 2세가 될 수 있겠네, 그죠?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나요, 김소연 씨? 네, 있죠. 아. 비행기가 도대가 뜨는 거라 신랑 신부 먼저 뜨고 그다음에 네. 주례랑 사회자 아. 뜨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어, 축하객들은 할 줄에 쫙 서가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떨리니까 예. 빨리 불러보세요. 그래요? 예. 상훈이 예. 그렇게 어쩌냐 잠을 못 자게 했던 상훈이를 여기서 같은 1학년끼리 미팅하는 심정일 수도 있고 예. 자 초등학교 3학년 1회 재회 어떡하지? 상훈아. 아니죠. 하늘 땅땅까지 들릴 수 있게 해야지. 큰 소리로 창공을 향해서 한 번 더. 상훈아. 그렇죠. 이쯤 물르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겠지. 상훈아. 비행기 타고 활주로를 향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손사람이 나왔어? 둘이. 아, 쌍둥이라고 그랬지? 어느 쪽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누가 상훈? 빨리 찾아봐요, 소연 씨. 상훈이? 어, 내가 맞는데? 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어떡해. 오. 얼른 구분이 되네. 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유효한가요? 네. 여러분이 박수를 치면 유효할 수도 있죠? 너무 반갑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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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너무 반가워. 안녕하세요. 상관 씨. 형인데? 형. 어, 옛날에는 두 분이 똑같았는데 둘이 똑같았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어. 어떻게? 그대로다. 많이 안 변했지, 상훈아. 나... 아, 어, 정말 많이 예뻐졌다는데. 정말 고마워. 어. 아, 근데요. 제가 사실은요. 요 무대 뒤에서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정말... 어, 하긴... 어, 막
활발하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야, 이거 뭘요? 필요 없는 거. 네가 줘라 그냥. 야, 받아라. 고마워. 내가 너 많이 좋아한 거 알았어? 아니, 그때는 학교 다닐 때는 전혀 몰랐거든? 나를 좋아하는 애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 그때. 왜? 너 평범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랬어. 너 민수는 좋아했었어? 너 민수 기억하지, 당연히. 걔 기억나는데 그때 그런 좋아하는 애는 없었는데. 정말? 여자친구는 있어? 아, 지금 없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졌다. 상관 씨도 너무 멋있어지셨어요. 되게 존댓말 쓰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아주버님이 되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네. 꽃다발을 상훈 씨가 들고 나와야 되는데 왜 상관 씨가 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아, 저도 좋아하니까요. 저볼라 그랬는데요. 네. 아, 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이 시동생이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아니, 알다가도 모르겠네. 김수현 씨, 잘 생각해봐요. 이제 그때는 상훈이랑 이제 딱 한번 짝을 해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훈이 형도 좋아한다네. 그러니까 학창시절부터예요? 요새 연기하고부터예요? 좋아한 게. 예, 학창시절부터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때 약간 알고 있었는데요. 정말? 유명하니까 더 좋아지죠. 근데 상훈이랑 짝꿍하고 그러면서 상훈이는 몰랐지만은 소연이가 이렇게 좋아했다는 걸 눈치는 챌 수 있었나요? 전혀 몰랐나요? 아, 그때요. 아, 진짜 여자에 대해서요.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들요. 네. 좋아하는 사람 있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녔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올 때 네. 걔가 그걸 처음 알았냐고. 아이고, 환장하겠네. 그러니까요. 네. 그때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상훈이를 미리 좋아하는... 오늘 들은 게 아니고 그 전에? 네. 누나가 얘기한 적도 있던 것 같은데. 아, 누나도? 네. 아, 그러면 지금 포기해야지. 여기 와가지고 나도 그래도... 좋아했다고 그러면 어떡해. 초등학교 때 진짜 서머스마 같고 이쁘지도 않았고 너무 내성적이어서 인기가 없었을 거라고 그러는데 실제 기억하는 소연이는 어땠어요? 네, 그때 저도 생각하기에요. 남자 같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머리 짧고. 근데요, 저는 그때 얘기할 때 되게 편했고요. 네. 짝으로서 되게 좋았어요. 이 다음에 이제 같이 살 아내로 탤런트가 어떨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상관이 형의 생각은 어때요, 형은, 그러면? 네? 예. 형은? 예, 좋죠, 그러면요. 아니, 그냥 잘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손 붙들고 같이 다닌 형제네 집에 분란 일으켰네. 소연 씨 동기 중에 누구 없을까요? 네, 안 누구? 돼요. 네. 왜 안 돼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아, 저긴 상훈이라니까. 아직은 그래요. 여긴 또 불쑥 나타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렇지? 아이, 재밌네. 이렇게 아주 어른이 다 돼서 한 30년 만에 만나는 만남도 감격스럽지만 이렇게 소꿉장난 하듯이 만나는 만남도 이쁘고 귀엽잖아요. 재미당연짜리니 얼마나 좋을까. 그래, 가운데 한번 서봐요. 상훈이가, 상훈이가 왼쪽에, 상훈이가 오른쪽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딱 팔짱 딱 끼고, 딱 끼고. 어떡하지? 그럼 저 이쪽만 끼네. 이쪽은 안 끼네. 큰일 났네. 큰일 날 뻔했어요. 상권이 형은 안 껴줄까 봐. 아이고, 어휴, 오늘은 서연 씨가 그냥 진짜 부러워. 좌청룡 우백거 턱 해가지고. 그래요, 바깥으로 한번 행진을 시작을 해봐요.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자. 아직 1학년짜리라 둘 다 무슨 채표 가는 것 같아. 팔짱을 껴갔겠어요. 네. 어디 시험 껴보니까 어색해가지고.
자, TV는 사랑을 싣고 이제 두 번째 손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둘이니까 참 듬직해 보이잖아요. 예, 예. 이번에 나오실 분도 두 분이거든요. 예. 이름처럼 아주 정말 맑고 밝고 반듯한 예. 녹색지대. 아, 녹색지대. 모시겠습니다. 노래 좋고 인물 좋고. 네, 예.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들어오세요. 녹색지대 두 분. 안녕하세요. 이쪽이 곽창선 씨, 네. 이쪽이 김알음 씨. 네. 왜 웃으시죠? 그냥 아름이 그러면 여자 이름 같은데 네. 알음이래요. 그러니까 뭘 많이 알아요? 네, 뭐 알려고요. 아. 네. 이쪽은 이제 뭐 여동생 있고 여기는 형제가 어떻게 돼요? 육남매예요. 육남매요. 그 중에서? 막내예요. 그 중에 막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옛날에는 여섯은 보통이었어요. 그나저나 두 분 가운데 오늘 누군가를 찾으러 나오신 분은 누구세요? 예. 김아름 씨예요? 아니면 곽창선 씨? 네, 예, 저입니다. 아, 곽창선 예. 씨가? 누구?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아, 조남이? 김종원 선생님. 김종원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신가요? 여자 선생님. 여 선생님. 어, 여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아직껏 잊지 못하는 거 보면 네. 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보죠. 예. 예. 애절하면서도 감미로운 노래로 마음을 적시는 그룹 녹색지대 곽창선. 그에겐 어린 시절 아픔을 감싸주신 고마운 선생님이 계시다는데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엄마, 저 아저씨들은 누구야? 장난. 아버지 사업의 갑작스런 부도. 그것이 우리 집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버렸다. 아버진 다른 일자리를 얻기 위해 떠나셨고 어머니와 어린 우리 육남매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야만 했다. 친지 하나 없는 서울 생활.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은 더더욱 힘겨운 생활을 해야만 했고 철부지 막내였던 나 역시 가난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점심 맛있게들 먹어요. 네. 나도 저렇게 먹을 수만 있다면. 왜 보소 안 먹어? 응, 배가 아파서. 도시락 어, 못 싸가. 저거 한 입만 네. 먹어도 이렇게 어지럽진 않을 텐데. 창선이 어디 아프니? 점심 안 먹고 왜 그러고 있어? 형님, 창선이요 며칠째 도시락 안 싸갖고 와요. 배고프겠구나. 그 당시 힘겹게 가장 노릇을 하던 어머니가 몸져 누우시는 바람에 우리 집에는 그야말로 쌀 한 톨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얘들 배고프지? 에휴, 네 아빠가 얼른 일자리를 구해야 할 텐데. 계세요? 아, 어린 시절 참 힘드셨네. 아니, 선생님이 우리 집엔 웬일이시지?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뵈서. 저 집이 너무 누추하죠. 애 아빠가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나마 새로 시작한 장사도 날려버리고 이꼴로 살고 있지 뭐예요. 사업하는데 그건 참 저게 문제라. 어린 것들 생각해서라도 빨리 일어나셔야죠. 그날 난 하염없이 쓰다듬어주시는 선생님 손길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저게 3학년 때요? 예, 그리고 3학년. 며칠 후 선생님은 어머니를 학교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 왜 엄마를 오라고 하셨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해? 쌀 약간하고 창선이 쓴 학용품이에요. 아. 어머님께 미리 의논드리지 않은 점 용서해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런데 일자리는 구하셨어요? 아직이요. 여러 군데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럼 제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애들 좀 봐주시겠어요? 선생님의 아이들을요? 부탁드려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참 사려 깊은 분이셨네요. 엄마, 내 일자리까지?
다시 일하게 된 엄마 덕분에 우리 집 살림은 점점 나아졌고 나 또한 그늘진 모습에서 점차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다. 나의 이런 모습을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선생님에게 더욱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가을 소풍 전날 난 김밥하고 통닭을 잔뜩 싸울 거다. 상선이는 못 싸울 거니. 글쎄.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선생님께서 번번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아, 아니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어, 천선이 왔구나. 내일 소풍날이지? 네. 지각 하지 말고 일찍 와야 돼. 네. 응. 안녕히 가세요. 응, 안녕. 선생님이 왜 우리 집에 오셨을까? 어? 이게 뭐지? 내일 소풍날이라고 선생님께서 사오셨어. 창선아, 너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하게 되면 선생님 은혜 꼭 갚아야 돼. 기죽을까 봐서. 네, 꼭 그럴게요. 저렇게. 그 후로 난 선생님께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선생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고 늘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셨다. 김정원 선생님, 선생님이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용기와 사랑이었다. 그러나 선생님과의 이별은 너무도 빨리 찾아왔다. 선생님은 너무 섭섭하네요. 네, 애들 아빠가요 일자리를 구해서 다 같이 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창선아, 아무리 힘들어도 용기 잃지 말고 늘 밝게 살아야 한다. 선생님하고 약속. 김정원 선생님, 창선이 선생님하고의 약속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선생님 얼굴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정말 뵙고 싶습니다. 늘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노래를 네. 부르는 우리는 그냥 노래 부르는 곽창선 씨만을 쭉 보아왔잖아요. 예. 그 이전에 성장 과정에서는 남다른 아픔이 있었네요. 말하자면은. 네, 지금 생각하면요. 네. 너무 소중한 추억이었고요. 네. 네. 그때 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 오늘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근데 한 1년 그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도시락을 못 사갈 정. 예,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저는 창피하잖아요. 남들은 다 도시락 싸고 다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럽든지 네, 네. 또 어머니가 또 집에서 누워 계시니까 네. 선생님이 이제 창선아 왜 도시락 안 싸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님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예. 지금 쌀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가정 방문 와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어머님한테 예, 저희... 말하자면 아이들 돌보는 일이라도 이렇게 주셔서 예, 네, 선생님 댁에서 저희 네. 어머님이 이제 그 일을 하셨죠. 꺼내기 힘든 그런 아픈 얘기 이렇게 꺼내는데 무엇보다 그 네. 김정훈 선생님 찾으면 가장 반가워하실 분이 어머니시겠어요. 예, 저희 어머님이 한 3년 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네. 3년 전부터 선생님을 꼭 뵙고 싶다. 네. 이제 좀 TV에 사랑을 싣고 또 있는데 네. 한번 나가서 네. 선생님 찾아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그랬어요. 이제 옛날 형편 나오고 네. 그런 모습 나오면은 너무 좀 제가 좀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랬었는데 지금 왜 찾게 됐냐면요. 네. 계기가 저희 어머님이 네. 너무 많이 아프세요.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네. 어디가 얼마나 이제 암이신데요. 본인이 아세요? 예. 근데 이제 손을 못 댈 정도라 수술도 못 할 정도여가지고 지금 집에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 어머님이 이제 너무 찾고 싶어 하셨던 선생님이시고 네. 네. 항상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 선생님만큼은 네. 꼭 찾아서 너가 그동안 너한테 베풀었던 그런 거 네, 네. 어느 정도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 네. 모시고 오려다가 너무 네. 힘들어하셔서 예.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어머님을 찾아뵈러 갔어요. 네. 어머님께서는 또 김정원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네. 마음이신지 어머님 저희도 좀 뵐게요. 네. 예. 선생님이 저희 집 방문하셔가지고
형편을 모시고 바나나 같은 거 싸주면서 여기 가지고 와서 창선이 도시락 넣어주라고 참 눈물 겨울 정도로 고마웠어요. 우리 장선이가 이렇게 참 국민 앞에 뜨뜻하게 설 수 있어 다 알아온다는 게 너무 저는 고생한 보람을 선생님으로 인하여 느낍니다. 선생님 한번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허락 제대로 됩니까? 그게 언제까지나 가슴에 맺혀 있었어요. 아이고 한번 어디 지금도 그거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시는지 쭉 지난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만한 까닭이 있었네요.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 역경을 겪는 과정이 힘들었을까. 그 선생님이 그냥 스승님이시기 이전에 참 은인이시기도 하네요. 네, 항상 용기와 희망을 예. 주셨어요. 예. 왜 마음 씀씀이 고우신 분들은 이렇게 연세 드셔도 참 곱게 나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궁금해요. 맞아요. 선생님 네. 모습 어떨지. 네. 예. 김정은 선생님. 예. 그래요. 우리가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들만하던 시절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녹색 지대 중에서도 곽창선 씨 혹시 아시겠어요 선생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둘 중에 어떤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 그 곽창선. 예. 둘 중에 그 곽창선 씨 누구? 두 사람 중에. 저는 곽창선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녹색 지대 노래 알고 있는 혹시 한 소절 불러줄 수 있겠어요? 그러죠. 예 예. 아 두 소절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두 소절도? 예. 오늘 밤 새도록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그러죠.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시작.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예스. 이거 좀 긴장을 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긴장을 풀고 그럼. 긴장을 다 푸시고. 아, 예. 자, 긴장을 푸시고. 자, 사랑을 할 거야. 시작.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자, 곽창선 씨의 아, 사랑이를 풀어보겠습니다. 곽창선 씨. 아, 여기 있네요. 됐어요. 아, 곽창선. 이야. 새마을대 단체 선생님 김종훈 선생님 맞네요.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진짜 못했어요. 본신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친구가 잘 어울린다고 되지 않습니까? 음악을 잘함. 이때부터 음악을 잘했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화 오기 전에 잘매 초등학교이셨으니까 예. 그 학교로 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돼서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김종훈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출발할까요? 출발! 녹색지대 곽창선의 고마운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을 찾아라. TV는 사랑을 짓고 지적팀은 학교와 교육청을 지적해본 결과 김정은 선생님이 서울 흑석초등학교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용모 바로 근처인데. 안녕하세요. 예, 김정은 선생님이라고 네. 이 학교 계시죠? 안 계신데요. 이 학교 아니세요? 네. 흑석초등학교 아니에요 여기? 여기 맞죠. 어? 흑석초등학교에 계시다는 사실 알고 왔거든요. 제가요 예. 이번에
3월 1자로 네. 발령을 받아서 왔거든요. 잠깐만요. 김종원 선생님이시거든요. 김종원 선생님, 김종원. 여기 있습니다. 김종원 선생님 여기 여기 네네, 계시네요. 네네. 아 올해 명예 퇴직을 하셨군요. 2월 28일 얼마 전에.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라 선생님 김종원 선생님을 네. 기억하신다고요? 예, 1년 동안 같이 근무했습니다. 후배들한테 굉장히 인자하시고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자 지금 김종원 선생님의 지금 주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세 명이서 붙어서 여기 있어요. 여기다 김종원 에이야디야 김종원 씨 선생님 네. 저 이름 보람으로 산다. 강남구 대치동 네. 주공고층 아파트 오케이. 자 그러면 김종원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출발. 자 녹색 시대 곽창선 씨 이 집이 바로 그러니까 김종원 선생님 댁이라고 저희들 알고 왔습니다. 김종원 선생님 되십니까? 아닌데요. 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TV를 사랑하실 것을 나왔습니다. 네, 김종원 선생님 아니세요? 네. 너무 자태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되세요 그럼? 네, 언니 됩니다. 언니 되세요? 저 지금 혹시 노래 기억나시겠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응? 한번 따라할 거예요? 네. 그래 늦지 않았어 지금까지 왜 말 못했어 좀 하시네요. 그래 늦지 않았어 핫도시 그래 늦지 않았어. 그럼 학생들 이렇게 제자분들 많이 찾아오나요? 이렇게 연락하고? 네, 그리고 걔네들이 결혼해가지고요. 예. 그 애들도 데리고 가끔 오고. 애도 데리고 막 오릅니까? 예, 예, 예. 곽창선 씨 나중에 애 데리고 오세요. 네. 결혼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 김종원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친구들하고 산에 갔어요. 산에! 김종원 선생님이 가셨다는 산에 제가 올라왔는데요. 왜 이렇게 숨찹니까 이거? 오늘 산전 수전 다 욕내세요 오늘. 아유. 안녕하세요. 왜 도망가요 왜? 없어요. 네, 없어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좀 하시면 도망을 가요. 왜? 안녕하세요. 네. 야 건강해 보이네요. 가서. 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할지 시집 가기 전에 너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지금 김종무 선생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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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혹시 박수를 한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김종원 선생님이랑 계십니까? 김종원 선생님 왔는데. 계시다가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선생님. 아름은 어떻게 연락을 했고. 아이면 나한테 비비쳐. 김종원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그래도 산에 다니실 정도면 건강이 좋으시다는 얘기죠. 잠시만. 예. 곽창선 씨, 김종원 선생님이라고 본인이 지금 손을 들었는데 뛰어와서 잠깐만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혹시 김종원 선생님 되십니까? 네, 선데요. 녹색시대 곽창선 씨 어렸을 때 가르치셨죠? 네네. 초등학교 때. 맞습니까? 저는 혹시라도 네. 저기 학교를 네. 그만두셨다라 혹시라도 건강 걱정을 했었거든요. 연세가 있으신데 네. 건강하신 네. 것 같죠? 뭐 산에 다니실 네. 정도면 좋으신데 네. 뭐. 근데 지금 선생님이 네. 저를 아셨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녹색지대라는 그런 이름으로 네. 많이 활동을 하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네. 그 참 대견한 모습으로 네. 커진 것을 지켜보고 계셨을런지 몰라요. 네. 선생님들 그런 거 아셔도 그냥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대개는. 자, 일어나서 우리 네. 선생님을 한번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나가시죠. 예. 같이 그래요. 연습 같이 보시죠, 우리. 지금 마음이 어때요, 곽창선 씨? 너무 떨려요. 네, 너무 떨리고. 네. 빨리 뵙고 싶어요. 이게 곽석동이면 바로 네. 근처 계셨는데 네. 거기 한번 못 간 걸로 얼마나
예. 큰 죄를 졌어요. 따지고 예. 보면 오늘 다 갚으세요. 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저 김아름 씨도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예. 저도 같이 예. 예. 그럼... 나오긴 나왔지만 거긴 출연료 없어 오늘. 형이라도 잘 도와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자, 빠져요. 그러면 예, 저 두 그래. 분의 만남을 위해서 우린 조금 뒤로 그래, 불러서요. 그래. 김아름 씨로. 저도 안 그래. 불러요. 그럼요, 예, 그럼요. 이제 같이 우리 혼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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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한 불러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근처 계시니까 꼭 오셨을 텐데 한 번 더 불러요. 한 번만 더. 선생님. 김정원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예, 저는 이렇게 제가 혹시 이렇게 얼굴에 가물가물 해가지고요, 선생님. 그랬어? 솔직히, 예, 그래가지고. 어, 내가 그렇게 가물가물했어? 예, 그래가지고. 그랬군. 근데 뵈니까요. 아유, 이뻐 죽겠네. 예. 아유, 어떤 게 잘 컸는지 선생님이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아유, 어떻게 고맙게 잘 커줬는지 아주 눈물이 막 나고 얼른 보고 보고 싶었어. 네, 선생님이 그렇게 저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아유, 제가 더 잘해줬어야지. 제가 뭘. 좀 그런 게 많이 늘었어요. 뭐 참을성 같은 거나 의지가 많이 제가 좀 강해지는 아유,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아유 네. 그렇게 또 이렇게 잘 커주고 네. 그 훌륭한 일을 그렇게 많이 헌대니까 너무 선생님이 아주 대견스럽고 신통하고 어떻게 이쁜지 네. 아유 이뻐 죽겠어 하고 저희 어머님도 뵙고 싶어 하세요. 그렇지. 네. 그리고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선생님보다 천배 백배 낫다 정말. 아유, 그게 그래요. 훌륭한 일을 한다니까 예. 나 여태까지 그런 일도 못했거든. 응? 근데 아유 너무너무 이쁘네. 제가 누굽니까? 선생님 제자인데. 그렇지. 선생님 왜 못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정말 사람 하나 만드시고 그, 정말 아유. 하나뿐이겠습니까? 아주, 아주 잘 그렇게 예. 저 지켜주신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아유, 선생님 네, 지금요 요저 곽창선이 아유, 요거 요 동생이거든요. 같이 다니는 김아름군인데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드린다고 네. 자기네 노래 담은 어머 그렇잖아 또 선물을 그랬어요. 네. 어머 그래 아유, 받으세요. 아이고 이 가수분들 너무 예쁘시네요. 선생님 조금 네, 앞으로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네, 어머,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만나게 됐는지 아, 꿈 같아요. 도시락 못 사가지고 그렇게 저 남들 식사할 때 맞으면 네, 네. 저 혼자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던데 네. 얼마나 딱해 보였을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웬일인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일까 그래도 아무 말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만 물어봐도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래서 가장 방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네. 어머니를 뵀죠. 네. 네. 그리고 어머님이 네. 지금 아니 그리고 병원이, 어떻게 예. 어머니가 또 그렇게 병이 예. 드셨을까? 예. 얼마나 어머니가 열심히 사시고 네. 생활력이 강하시고요. 예. 아주 대단하셨어요 정말. 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창설이가 이만큼 그래도 성공을 하니까 왜 어머니가 네. 저 병이 드셨다고 그래 웬일로? 그게 웬일이야? 네. 이제 효도를 더 받아야지 창설이가 더 효도를 오래 해야지요. 제가 그동안 아 어머니 네. 일어나셔야 돼요 정말. 네, 네? 네. 일어나셔서 다시 정말 창설이 이렇게 된 거 더 영광을 더 누리셔야 할 텐데. 네. 네. 네, 아유, 선생님 마음하고 일이야. 같으시면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그래요. 아유 이뻐라. 아유 죄송해요 선생님. 설마 별 너무 너무 늦게. 아유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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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 전에 가정 방문 갔던 그 심정으로 지금 또 어머니 뵈러
곽창선 군 집을 또 찾아가시게 되네. 에, 정말 저 선생님께서 마음속으로 기원하듯이 어머님께서 정말 정말 좀 일어나실 수 있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건강하시죠. 네. 오늘 모시고 어머님 계신 대로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께는 까르뜨니뜨에서 오디오 세트를, 태건그룹 흥국생명에서 역시 오디오 세트를, 한방화장품 사임당에서 전자수첩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는 리츠랜드 톰과 제리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